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이었죠. 미스피치와 자이언츠. 야, 자이언츠가 한번 기세를 잡았고 그 이후에 끝까지 몰아붙여서 승리를 가져갔네요. 방금 경기에는 극 초반에는 미스피치가 분명히 주도권 잡고 유리하게 가고 있었습니다만 그 반반이 되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한타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대로 경기 종료까지 스노볼이 쭉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꼼짝할 수 없게 옴짝달싹할 수 없게 자이언츠가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가 버렸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후의 대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후의 경기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자이언츠의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대결입니다. 스플라이스와 H2K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를 보기에 앞서 양팀 엔트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플라이스입니다. 오드 암네, 저지 니스키, 코베, 카싱 선수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하는 H2K, 스미스 제이, 슉, 셰피, 셰립, 그리고 프로미스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의 경기를 놓고 보면 오도암네를 상대로 스미시 제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어제 스미시 제이가 탑에서 말도 안 되게 고생했거든요. 그랬었죠. 예. 오늘 경기에서 스미시 제이가 어제의 서륙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상대는 다르지만 예.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외에는 당연하게도 스플라이스 하면 바텀 코베카싱이거든요. 이 코베카싱의 캐리력을 HK의 보티오 셰리프 프로미스큐가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자, 어제 그 H2K G2와의 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9000 골드까지 격차가 벌어지면서 힘들었었는데 와, 그 탑에서의 한타 한 번 이후에 발언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역전승을 가져갔었어요. 그렇죠. 탑에서의 한타 한 번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이상해지더니 예. 발언까지 연계가 되고 그 망했던 초가스가 무난하게 껐던 마오카이보다 훨씬 한타 때 든든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뭐 초가스가 한번 왕 하고 물면 마오카이는 윽 하고 쓰러져야 됐어요. 예. 그리고 딜러진의 그 딜을 넣을 수 있는 차이도 컸죠. 상대적으로 이제 딜러진은 앞라인이 든든하게 받쳐줘야 딜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각이 나오는데 마오카이가 전혀 버티지 못하다 보니 버틸 수가 없으니 딜러진도 딜을 못하죠. 그렇죠. 예. 앞에 벽이 있어야 뒤에서 활을 쏘는 거거든요. 근데 벽이 없는데 활을 쏴봐야 상대방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 다 밀려나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대로 한타는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H2K가 역전승을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스플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미스피치에게 약간 밀리는 듯 싶었습니다만 결국 버텨내면서 그 보듀오 코베 카싱이 템 나오고 나서부터 또 밀어붙여서 승리 가져갔었거든요. 그렇죠. 코베 카싱이 계속해서 미드 타워를 오랫동안 수성을 하면서 아군의 정글러인 절즈를 불러서 상대방의 타워 공략 타이밍을 계속 늦추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오히려 이니시에이팅을 걸면서 이득을 보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 여태까지 쌓아놓은 아이템을 바탕으로 치고 나가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스플라이스도 멋진 모습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두 팀 다 어제 역전으로 승리를 했었다 보니까 오늘은 또 어떤 팀이 먼저 기세를 잡을지도 역전을 할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플라이스의 그때의 경기를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수비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거는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맞고 참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저항을 하면서 막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공통점이 좀 있다면 어제 미스피츠 그리고 G2 모두 정글 올라프를 활용을 했었고 그것을 상대로 또 스플라이스와 H2K가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올라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네. 결국에는 초중반의 이득을 봐야 하는 픽이에요. 올라프는 반드시 국쿠바원 가면 힘이 빠집니다. 다른 탱커에 비해 튼튼한 것도 아니고 다른 탱커에 비해 딜이 특별히 강한 것도 아니고 CC가 강한 것도 아니에요. 장점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부분에서 예. 힘이 다 빠져버리죠. 그 쿠바네는 CC 면역이라는 게 큰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어차피 딜해 죽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프를 사용하는 팀이라면은 좀 더 빠르게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올라프를 가져간 팀이 초반에 빠르게 스노우볼을 굴리는 듯 싶었습니다만 바론이 나왔을 때부터 스노우볼이 굴러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 상대방에게 후반 한타에서 패배하는 그림만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굴린 이후에 바로 내서 더 크게 굴릴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군요. 계속해서 낚시만 한다면 예. 상대방이 안 오면 그만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눈앞에서 그 미끼가 떡밥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물지 않으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낚시 플레이에는 당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노림수를 예측하고 있다면 나오질 않거든요. 그 타이밍에 과감하게 발원을 친다던가 아니면은 상대 정글 깊숙한 곳에 와드를 설치하고 뒷순간 이동을 사용하면서 이니시에이팅을 노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올라프 승률이 이번 주 내에서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의외의 함정픽이라고 불리우는 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오카이와 올라프가 적어도 EU LCS 내에서는 그러한 픽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승률은 나쁜. 예. 결국 패배로 이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나쁘게 말하면 기분은 낼 수 있는데 게임은 못 이기는 픽이거든요. 아... 예. 기분은 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기분도 못 내는 챔피언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기분도 못 내는 챔피언이 굉장히 많고 기분을 낼 수 있는 챔피언들이 보통 한 2티어쯤 됩니다. 어쨌든 2티어에 머무른다라고 현수한 해설은 좀 평가를 해주는 그런 마오카이와 올라프군요. EU LCS 내에서. 아, EU LCS 내에서는. 네. 예. 또 특히나 올라프도 올라프지만 이 마오카이에게 더욱더 가혹한 잣대를 좀 들이미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승률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긴 예. 하죠. 프로 경기에서는 승률이 다입니다. 프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뱀픽률과 승률이거든요. 예. 근데 뱀픽률이 아무리 좋아도 승률이 좋지 않으면은 그냥 무난한 챔피언이 되는 거고 뱀픽률이 높은데 승률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 OP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대결입니다. 스플라이스와 H2K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스플라이스는 지금 9승 6패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고 H2K는 6승 9패로 공동 6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H2K가 스플라이스를 잡아낸다면 7승 9패가 되면서 또 공동 5위 라인에 합류하게 되죠. 그렇죠.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예. 예. 어느 한 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 이게 뭐 뭘 봐도 결국 끝까지 뭐 관객들을 또는 뭐 책을 보고 있는 독자들을 마지막까지 잡아주고 가는 것이 가장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몰입이 돼야 돼요. 이게 이미 순위가 결정이 나버리면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대한 흥미가 식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뭐 이겨도 달라질 거 없고 저도 달라질 거 없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네. 거거든요. 책이나 뭐 영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말이 네. 뻔해 보이면은 도중에 집중이 안 돼요. 네. 재미없어요. 네.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순간부터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EU LCS가 집중이 좋은 집중이 되게 좋은 리그인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H2K, 오른쪽이 스플라이스입니다. 이제 H2K에서는 하밀의 자크, 그리고 스플라이스에서는 애니비아와 코그모. 와 이거 생콕스 선수뿐만이 아니라 스크림상에서 다른 팀에서도 애니비아를 많이 활용을 했나 보네요. 예, 그리고 코그모를 배남으로써 좀 더 캐리력을 낮췄죠. 어제 H2K 경기의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서 H2K 갈리오까지 밴. 자 지금 살짝 예 과거로 이동을 했는데 네. 이건 이제 저희가 받고 있는 클린 피드 자체에 좀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데자뷰? 이러면 이제 요원들이 나타나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검은색 수트를 예. 입고 예. 예. 선글라스 끼고 있죠. 예. 잘 보세요. 빨리 전화 보스로 가야겠네요. 아 예. 요즘 찾기도 힘든데.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HTK 첫 번째 픽입니다. 자 어느 쪽부터 먼저 가져갈까요? 예, 무난한 픽이라면은 지금 스카너나 세주아니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원걸 딜러를 먼저 가져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죠. 자 선택은 케이틀린. 네 케이틀린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스플라이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원딜 고르면서 정글 세주안이 딱 올려두는 게 네. 가장 일반적인 무난한 그림이긴 한데 지금 스플라이스가 자야 라칸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야 라칸 열려있으면은 안 가져갈 이유가 딱히 없긴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사이온 먼저 가져가면서 탑에서 듬직한 챔피언 가져갔고 그 사이온은 미드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걸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었죠. 그렇죠. 미스피츠의 생콕 선수가 보여줬습니다만 그 사이온이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하게 트리스타나 가져갔네요. 이렇게 되면 HTK에서 탐켄치를 뺏어오느냐 아니면 다른 챔피언을 가져가느냐가 있는데 과연 서포터를 어떤 챔피언을 가져갈지. 일단 현재 서포트 밴은 아무것도 되어있지가 않아서 예, 풀은 넓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미드 아지르를 여기서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케이틀린 가져왔고 상대방 탑이 사이온인 걸 확인했으면 말씀해주신 대로 서포터 많이 열려있거든요. 굳이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려도 괜찮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일단은 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가져오는 경우는 대충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챔피언을 반드시 가져와야 할 경우랑 그 외에는 다른 픽을 숨기기 위해. 여기서 미드를 가져간다는 건 아지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고 초가스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이온을 상대로 예, 라인도 버틸만하고 이후에 뭐 탱커끼리의 대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초가스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네요. 이어지는 스플라이스. 근데 확실히 어제 경기에서도 증명됐지만 후반 안타에서 탱커 대 탱커의 대결은 초가스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힘싸움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스플라이스도 그 힘싸움에 맞대응하기 위해 스카너 가져갔습니다. 스카너가 현재 LCK 내에서는 승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LCS 내에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상위권의 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EU, NA 합쳐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대방의 딜러가 아니라 탱커를 데려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주요 챔피언 앞에 나와있던 뒤에 있던 제대로 뽑아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한타 승리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는 G2를 상대로 스카너가 신드라를 끌어와버리면서 퍽제 신드라 끌어와버리면서 경기 역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역전 못했어요. H2K가요 졌었죠. 예. 그거 한 번에 그냥 게임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렸었거든요. 그리고 H2K의 경우에는 잔나를 밴하면서 스플라이스의 한타 지속력을 낮췄네요. 스플라이스의 경우에는 HK의 한타 진입력을 낮추고 코르키를 밴함으로써 데미지를 삭감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HK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무난한 후반형 미드라이너는 아지르 정도겠죠. 근데 뭐 일단 4픽을 먼저 할 수 있는 게 스플라이스다 보니까 예, 아지르를 뺏어올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질리언 밴 지금 아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좀 뭐한데 절대예요. 절대. 예. 암라인 교환 구도에서 아리는 최하위권입니다. 자, 여러 챔피언들 돌려주고 있는데요. 타릭 좋죠. 탐켄치도 좋고요. 결국 아지르로 갔네요. 예. 이렇게 되면 코르키와 아지르가 없기 때문에 HTK가 어떤 미드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이른바 1티어로 분류되는 미드가 모두 밴 또는 픽이 되어 있다 보니 예, 녹여버리는 픽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당장 떠오르는 건 베이가. 네, 예, 베이가 괜찮네요. 그렇죠. 아지르 상대로 자주 나오거든요. 아지르 상대로도 자주 나오고 후반에 강력한 화력을 뽐낼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베이가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켄치까지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상대방 정글러 스카너인 만큼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탐켄치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브라움을 가져간다는 건 트리사나와 아지르의 딜을 막아준다는 거고요. 고민하고 있죠. 자, 스카너를 보냐 아니면 딜러들을 보느냐. 자, 열띤 토론 결과는 브라움입니다. 수은작식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탐켄치가 굳이 삼켜주지 않아도 말씀해주신 그 수은작식들을 간다면 직접 스카너의 꿰뚫기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탐켄치보단 브라움이 한타 때 훨씬 좋습니다. 브라움은 결국에 아군의 챔피언을 삼켜줄 수 있지만 그동안의 딜로스예요. 그동안의 딜로스이기 때문에 차라리 수은장 CD를 올리게 냅두고 브라운 본인이 앞에서 탱킹을 해주는 게 후반한테선 도움이 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하는 룰루네요. 이것도 예, 오랜만에 보는 픽인데 LCK에서는 미드카르마가 나온 경기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서폰 룰루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HK의 조합이
세주아니를 제외하면은 뚜벅이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룰루의 버프를 받은 트리스타나라면은 혼자서 카이팅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리스타나에게 토가스가 달라붙었을 때 커저라로 한번 지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들어가는 사이온이나 스카너와 함께 그 급성장을 연계해줄 수도 있겠고 예,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서포터로 보입니다. 추가로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드리자면 예? 코베 카싱이에요. 카싱은 저런 유틸성 서포터를 훨씬 더 잘 다룹니다. 질리언 제일 잘 다루는 선수도 이 선수였고 비슷한 챔피언들은 대부분 잘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원거리 딜러에게 이속 버프 주는 거는 똑같거든요. 질리언이건 룰루건 예. 이속 버프를 받은 코베가 얼마나 딜 잘 넣는지는 LCS 이번 시즌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코베가 2018 EU LCS 스프링 스플릿 첫 펜타킬도 만들었었고 스플라이스의 보듀오가 계속해서 조명을 받는 보듀오 캐리의 중심이 그러한 코베 카싱의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펜타킬 하니까 생각나네요. NA에서는 페비벤이 먼저 있었죠. 그랬었죠. 네. 미드 아지르였죠 아마. 매 시즌마다 펜타킬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메롱하네요. 아 전 메롱 말고 딴 곳을 보고 있었는데. 아 예. 예. 자 오늘 두 번째 대결입니다. 스플라이스와 H2K입니다. 전 기본적으로 화면의 가운데를 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랑 다른 염색체를 좋아해서. 아. 예. 디지털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예. 그렇죠. 어디든 하여튼, 예. 그건 염색체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다르지 않나요? 하여튼 다른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원래 N극과 S극이 이렇게 그 다른 극끼리 이렇게 끌리는 법이잖아요. 네. N극끼리는 밀거든요. 예, 밀어내게 되기 때문에. 근데 N극이시면서 자기장이 없는 물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아닙니다. 네. 자 초반에는 별다른 움직임 없죠? 아, 그리고 수정 이렇게 또 정복을 하는 것이 스카너가 있는 게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베이가와 아지르의 지금 미드 구도. 지금 양쪽 정글러는 모두 탑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그랬습니다. 특히나 오늘 예, 계속해서 정글러들이 위쪽 스타트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탑라인은 가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탱커 베타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정글러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부터 돌면서 언제든지 미드 바텀을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정글 동선을 짜고 있습니다. 봐줄 필요가 없다. 섭섭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아닌가요? 네. 탑 입장에서는 본인이 딜링형 챔피언을 할 때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 탑이 섭섭할 때는 언제냐? 아군 바텀이 질 때가 제일 섭섭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정글러 100번 안 오는 것보다 아군 보디오가 2대1로 킬당하는 게 더 섭섭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맨날 하는 말들이 있어요. 탑라이너들은 우리 바텀은 맨날 져. 이거 정말 모든 탑라이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바텀은 예. 맨날 진다. 난 항상 잘하는데 아 바텀이 지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난 잘하는 데까지 하면 좀 예 자기 과신이 심한 거고 우리 바텀이 맨날 저는 맞는 말입니다. 아 그런 그렇군요. 경우 많아요. 예. 근데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의 법칙이라서 내가 바텀을 가면 우리 탑이 집니다. 내가 바텀으로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캐리력이 있었으면 탑을 안 했겠죠. 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네. 자 이제 바텀은 뭐 큰 싸움 없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어요. 자 정글러의 개입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별다른 변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텀은 그냥 예, 무난하게 딜 교환하고 있고 예. 서로 라인 푸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고 이럴 때 정글러 어느 쪽에 찔러주느냐지만 스플라이스 쪽에 와드를 훨씬 잘해놨어요. 양 팀의 정글러가 다 위쪽에 있고요. 위치 확인했죠?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텀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갈지도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 경기 스플라이스의 초반 와드가 보통이 아닌데요? 네, 요소요소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HTK가 뭘 하려고 해도 다 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싱 서포팅 잘해주면서 딜교 안에서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 정글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서로라기보단 스플라이스가 일방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라이너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네요. 뭐 미드에서는 뭐 큰 일이 없다면 이렇게 파밍 구도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쵸. 초반 단계에서는 베이가가 아지를 상대로 딜교환을 이기기가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상성이 뒤바뀌죠. 결국 이제 베이가 같은 저런 스택류의 챔피언들이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이런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택도 스택이지만 아이템의 수혜가 가장 큽니다. 상대적으로 탱키한 아이템을 가도 딜이 나오니까. 라이즈도 그러한 이유로 뜨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라이즈가 이제 영겁의 지팡이나 그런 체력과 마법정력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템트리를 선택하지 못했다면은 지금의 위치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위치에 하도 오래 계신 분이었어가지고, 원래 라이즈는 예전부터 라이엇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도 챌린저 라이즈로 찍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탑라이즈로 찍었습니다. 네. 배구공 던지던 시절에. 아 네. 그때 레넥톤만 만나면 필승이었거든요. 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랭크를 돌릴 시간이 없어서. 예.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죠. 예. 챌린저까지는 예, 확실하게 실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아, 마스터까지는 그런가요? 시간이 있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유지는 자신이 없네요. 제가 반드시 한 번쯤은 예, 이상한 기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본인을 이렇게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닌가요? 챌린저를요? 아 뭐 갈 수도 있죠. 옛날에 프로도 하셨었는데 오 지금 많이 맞았어요. 예, 너무 많이 맞았어요. 굉장히 세게 들어가네요. 지금은 예. 근데 꿈에서도 힘들 것 같고요. 예. 아 꿈에서도 안 됩니까? 예. 예. 아 요즘 피곤해서 꿈도 못 꿔요. 아 그렇죠. 예. 눈 감으면 다음 날입니다. 예.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요즘 느끼는 건데 네. 너무 피곤하면은 피곤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잠이 오는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면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는. 때가 가장 골치 아픕니다. 예. 그러다가 타이밍 좀 더 지나가면 배고파가지고 배 아파서 잠을 못 자거든요. 또 밥 먹고 누워 있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이 또 안 오고 그런 것도 있죠. 예. 약순환이라고 하죠. 예. 일단은 계속해서 스플라이스가 라인 밀면서 와! 오! 아 이거는 좀 아 아 이거 이야. 야 타이밍이 예술인데요. 와 네. 깜짝 놀랐네요. 이걸 이렇게 야. 그럼 뭐 어마어마한 이득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뭐 뺏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나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게 베이가가 지금 마나 관리가 안 돼요. 근데 블루를 뺏어간 겁니다. 탑 다이브 이거 위치는 아는데 아무도 백업을 못 와요. 아무도 못 와요. 큰일 난대요. 달라붙었죠? 예. 위치 알면 뭐합니까? 백업이 안되는데. 그렇네요. 살 수가 없죠. 무난하게 잡혔습니다. 절주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상대 미드의 블루를 스틸함으로써 미드가 라인 푸시 못하게 라인 관리가 어렵게 만들어버렸고 거기다가 탑 다이브까지 해주면서 탑의 균형도 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슉이 상대 블루라도 카운터 정글 들어가고 있는거죠. 근데 이 블루를 베이가한테 줄 수 있나요? 베이가 가고 있고 네 절주도 오고 있어요. 예. 아, 가져갔네요. 예. 천만 다행이군요. 만약에 저거를 가져가지 못했다면 그 마나 관리 못한 베이가가 계속해서 더욱더 힘든 라인전 펼쳐야 됐을 텐데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블루가 뺏긴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탑이 죽은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미 뭐 떠나간 거거든요. 예. 좀더 스미시 제이가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근데 여기서 스플라이스가 탑을 더 후벼파지 않는다면은 크게 굴러가진 않아요. 그렇죠. 약간 아주 작게 굴러갑니다. 네. 왜냐면 탱커 대 탱커기 때문에 딜교 안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진 않고 야금야금 미니언으로 타워 체력을 깎아내는 정도의 끝이에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렇죠. 결국 사고로 마무리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기세에서 이겼다 정도. 자, 지금 당장 뭐 CS상에서 뭐 한쪽이 뭐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진 않고요. 팽팽합니다. 자, 아스카네의 첫 번째 꿰뚫기는 아까 탑 쪽에서 유효타로 들어가게 됐었고요. 이렇게 궁극기에 좀 의존도가 큰 챔피언들이 첫 궁극기 활용 성공했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좀 게임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런 류의 챔피언들이 첫 궁극기가 실패하냐 성공하냐에 따라서 그 경기 내내 활약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심한 챔피언이 녹턴이었죠. 혼자 남았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혼자가 아니야. 옆에서 정글러가 튀어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녹턴이 잘 풀리게 되면은 바루스 같은 원거리 딜러는 그냥 불 꺼지면 죽었구나 하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런 녹턴의 위용이 더 이상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이번에 8.5 패치인가요? 좀 상향이 되긴 했는데 다시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NA에서는 왜 NA라고 한정하시는 거죠? 이후에서는 잘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후는 운영적인 특이점이 있는 거고 NA는 픽에서 특이점이 있거든요. LCK 기준으로 친다면 스타일상 NA가 나올 확률도 높긴 높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군요. 자, 베프로미스큐가 깊숙이 들어와서 예, 또 와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선취점을 내준 H2K지만 골드 차이는 선취점 혹은 그 아래 정도로 살짝 나고 있고 어 이거 미드? 예, 그대로 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아지르도 올라오거든요? 아~ 이거는 싸움 길어지면 H2K가 손에 더 크게 봐요. 더 크게 봐요. 베이가보다 아지르가 무조건 먼저 옵니다. 자, 전멸까지 쓰면서 예. 밀어냈고요. 슉! 손에 제대로 봤죠? 네, 예, 잡혔습니다. 아, 이거 구할 수 있나 싶을 정도 총대가 커졌어요. 아까 한 번의 죽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정도였는데 이건 탑뿐만 아니라 정글러까지 전사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탑 정글에서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간다면은 LCK 입장에서는 아군의 블루 버프 없는 것이고 탑 1차 타워 밀리게 되면 베이가의 미드 1차 타워도 지키기 어려워지겠죠. 언제 사이온이 미드 뒤로 돌아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아지르가 지금 당장은 좀 더 미드에 가까운 데 있었지만 라인을 관리하고 먼저 뛰었습니다. 베이가는 아래쪽, 아지르는 위쪽. 그리고 절주 올라가면서 세주아니가 따라갔지만 아지르도 이미 거의 다 도착해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 먼저 세 명이 모인 쪽은 스플라이스가 됐었고 전멸 황제의 진영까지 가감없이 활용해버리면서 슉 잡아냈습니다. 쉽지 않네요. HTK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손해가 누적되고 있거든요. 딜이 생각보다 아프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HTK 입장에서는 탑 1데스 정도는 그러려니 할 수 있었지만 2데스를 당하게 되었고 이러면 주도권 아예 넘어갔거든요. 저 사이온은 두 명이 가도 못 죽여요. 하지만 저 사이온을 봐주려고 스카너가 오게 된다면 초가스는 죽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움직였을 때의 리스크도 가져갈 수 있는 이점도 크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탑에서의 차이를 바탕으로 스플라이스의 바텀 듀오는 반반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쪽에서 먼저 포탑홉을 챙길 것이다. 그 이후에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더욱더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스플라이스 바텀이라는 거. 오스카노 그냥 과감하게 옆에, 예, 옆에 근데 이렇게 3대 3에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스카너랑 세주안이랑 아이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세주안이는 아직까지 잿불거인을 올리지 못했지만 스카너는 잿불거인까지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교전에서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레벨링도 1이지만 앞서고 있고요. 그렇네요. 자,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빠진 스플라이스 뭐 그 빠진 타이밍에 매섭게 들어가서 또 블루버프를 가정 성공하는 H2K입니다. 네, 상대방 보티오의 귀한 타이밍을 예측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블루 챙길 수 있었죠. 그리고 아지르가 아군 블루까지
아, 아지르는 그대로 카운터 정글. 예, 그렇죠. 카정이죠. 예, 카운터 정글 들어가서 블루 바꿔주고요. 뭐 내꺼 거기다가 예 트리스나가 지금 룰루랑 같이 탑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령에다가 탑 1차 타워까지 스플라이스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초가스는 저거 혼자서 절대 못 막아요. 그리고 오. 세주안이 멀거든요. 그렇네요. 예. 자 스노우볼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 케이틀린 브라움 오기 전에 터질 것이고 바텀은 무방비라서 아무도 밀지 못해요. 스플라이스가 운영적 이득 받죠. 너네는 우리 블루 가져가라.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빠르게 귀환하고 탑으로 뛰어서 1차 타워 밀고 전령까지 가져가겠다. 야, 어차피 뭐... 블루는 교환했거든요. 그런데요 결국 일방적으로 이득 가져간 게 스플라이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블루는 상쇄, 그러면 탑타워, 전령, 스플라이스가 일방적으로 챙겨간 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방적인 이득을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H2K.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스플라이스의 보티오가 탑을 다시 가도 되지만 바텀을 가도 돼요. 본인들 맘이거든요. 계속 칼자루를 쥐고 있고 어딜 가도 좋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나도 유리하다는 거군요. 네, 일단은 탑으로 가네요. 바텀으로 간다면 전령을 사용할 각을 보면서 용까지 노려보겠다는 것이고 탑을 간다는 거는 트리스타나를 혼자 라인을 먹게 하면서 트리스타나를 좀 더 성장에 가속을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룰루는 스카너와 같이 시야장악을 들어가면서 트리스타나의 성장을 좀 더 가속시켜주겠죠. 그렇군요. 성장했을 때의 네, 트리스타나 더군다나 그 트리스타 다른 선수도 아닌 코베의 트리스타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바텀 초가스와 사이온 0-2-0, 2-0-1 차이 큽니다. 자 탑에 한번 힘을 주고 있는 H2K이긴 한데 예, 이거 세주안이도 있긴 해요. 근데 사이온이 순간이동 들고 있다 보니까 못 들어가요. 상대방의 서포터도 룰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성가시죠. 다이브 할 때 변이 받고 거기에다가 커저라까지 들어가 버리면 다이브 하는 쪽이 전멸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받아치기에 좋은 룰루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타워에 약간의 데미지를 준 것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킬스코어 0-3 골드 약 3천 골드 정도 리드하고 있는 스플라이스. 그래도 H2K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케이틀린의 CS와 베이가의 CS입니다. 롤은 딜러 게임이에요. 딜러가 잘 크면 탱커가 살짝 못 커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H2K가 뭐 충분히 경기는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군요. 아직 그렇죠. 불리하지만 역전하지 못할 차이 아니에요. 예. 상대가 실수 한 번만 하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예, 어제는 H2K 이 타이밍에 6000골드까지도 벌어졌었거든요. 예. 훨씬 양호하죠. 그때 같은 한타를 한 번 더 H2K가 해낼 수 있다면 뭐 어제 G2는 역전했었고 스플라이스 상대로도 역전하지 말란 법 없는 거예요. 게임은 끝날 때까지 포기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경기가 극후반에 가게 되면 일단 베이가 예. 전멸도 안 쓰고 궁극기도 안 쓰고 베이가의 전멸만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스키 아 이러면은 셰피는 더욱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심리전에서 이겼어요. 일부러 옆까지만 갔을 뿐인데 베이가 입장에서는 여기서 눈치 싸움하다 패배하면 죽는 거거든요. 저 어이구 깜짝이 하고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미지가 한 대 와 막아냈네요. 그렇네요. 누구든 가서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 같긴 한데 예 이거는 이제 지휘관의 깃발에 버프를 받은 미니언이 밀어줄 수 있겠죠. 아니면 아지르가 가서 한 대 치거나 간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톡 예 이렇게 말이죠. 결국 밀어냈습니다. 조금씩 스플라이스가 운영상의 이득을 보고 있고 HK는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지만 본인들도 원하는 아이템 나올 때까지 버티면 할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경기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후반 한타에서는 단순히 앞라인과 앞라인이 부딪힌 한타에서 HK가 전혀 불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플라이스에는 큰 변수가 있어요. 카싱의 버프를 받은 코베죠. 아 그렇군요. 예. 풀피 대 풀피로 한타를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트리사나가 버프 받고 앞으로 가면서 상대방의 앞라인이건 뒷라인이건 한 대씩 때려서 체력을 깎아내고 데미지 누적시키고 한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스플라이스의 승리 공식 중에 하나고요. 예. 30분부터 세 번째 코어 아이템이 나왔을 때부터 그런 그림을 스플라이스는 노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H2K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줄 수 있을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면, 혹은 다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체력적인 손해가 뭐 타워 손해, 킬 손해, 결국 넥서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H2K가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상대방의 귀한 타이밍 맞춰서 탑라인 푸시해서 밀어내는 데 성공했네요. 예, 분명히 불리한 지금 H2K입니다만 가져갈 수 있는 거, 틈 보이면은 딱딱 챙겨가고 있네요. 경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스노우볼을 좀 더 잘 굴린 건 스플라이스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타 싸움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거는 결국에는 한타 싸움이에요. 타워도 그냥 오드 업내가 지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현산 해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딜러들 간의 성장 차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자, 미드 쪽 타워 지켜주고 있는 스플라이스. 현재 상황 양 팀 다 타워 동률 킬만 3킬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예, HTK가 오히려 한타가 유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오, 그런가요? 딜러진의 레벨이 1씩 앞서고 있습니다. 탱커진의 레벨이 1씩 밀리고 있지만 딜러진의 레벨이 1씩 앞서고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주안이 궁극기 2레벨만 찍어도 한타에서 HTK가 전혀 불리할 것 같지 않아요. 오, 그렇네요. 저 스플라이스 절대 지금 본인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면은 안 된다는 거군요. 큰 코 다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냥 무리해서 들어가는 쪽에 한타는 패배할 것 같아요. 자, 양쪽 원딜러들의 아이템은 예, 마치 데칼코마니 똑같아요. 자, 바로 앞쪽 시야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는 건 지금 H2K입니다. 그럼 양 팀의 조합을 살펴봤을 때 한타를 대승한다면 어느 쪽이 대승하느냐? 스플라이스 쪽이 대승할 확률은 높겠네요. 기본적으로 양 팀의 미드와 원걸 딜러가 일단 여기까지네요. 미드와 원걸 딜러가 수비적으로 뒤에서부터 딜을 넣는 챔피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2K가 한타를 이겼을 경우에는 사이온과 스카너가 죽을 확률은 높지만 뒤에 있는 니스키와 코베가 죽을 확률은 좀 낮아요. 트리스타나와 아지르까지 잡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스플라이스는 트리스타나가 있기 때문에 로켓 점프를 활용하면은 앞라인 잡고 오? 뒷라인까지 노리러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 사이온 버니까 그냥 과감하게 치는 거예요. 초가스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초가스가 포식 바로 냈으면 한타 지거든요. 자, 그리고 위쪽에 순간이동으로 예.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초가스 포식 일단 없어요. 일단 바로는 죽였다는 거. 포식이 없고 케이틀린이 바로 죽었어요. 아, 이렇게 한타 되면 대패죠. 한타 대패예요. 트리스타나 그렇죠. 이런 로켓 점프 사용하는 거고. 자, 더블킬에 이어서 세조한테까지 당겨내고요. 이쪽에선 스미시 제이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슈까지 전사. 이게 초가스를 데려왔다는 건 과감하게 바론을 치겠다는 거였고 바론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만 그 뒷감당이 안 됐어요. 이러면은 바론을 먹었지만 손해를 봤죠. 그렇죠. 아니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4명이 죽었는데 뭐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손해라는 겁니다. 저 모스플라이스 기분 좋죠? 굉장히 좋죠. 예. 본인들은 코베의 3코어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코베의 3코어가 좀 더 빠르게 나오는 타이밍이 갖춰지게 되었죠. 예, 맞습니다. 방금 한타에서 무려 2킬이나 챙긴 트리스타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타워까지. 자, 킬스코어 0대7 한타 다시 보겠습니다. 이 한타에서의 문제는 셰리프가 아무것도 못하고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어요. 그냥 스카너에게 무저항 상태에서 잡히게 되었고 베이가가 여기서 딜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예. 그냥 빠져나간다, 뒤로 빠진다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베이가라도 살았으니까 HTK는 손해가 10대 0이 아니라 10대 1 정도까지는 감소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손해는 너무 크죠. 예, 와, 딜러진이 아까 빵딜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만 갔습니다. 네, 케이트리는 바로 죽었고 베이가는 사거리 지평선 깔고 빠질 수밖에 없었고. 아, H2K가 충분히 할 만하다. 그냥 연해요. 그냥 연해요. 그냥 연해요. 예, 그 와중에 아. 세주안이가 앞에서 막아줬습니다만 케이트린 전면 사용하게 되었고 끌려가면 세주안이 바로 죽죠. 그럼요. 예. 아, 케이트린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만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한타가 상대가 안 돼요. 예. 세주안이와 스카너가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의 차이가 심하고 방금 탱킹은 사이오니아인데다가 베이가가 그렇게 딜을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발성 데미지로 그치면 사이온을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트리스타나 3쿼터에 완성해서 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딜러진과 탱커진의 차이가 모두 나는 상황이다 보니 똑같은 가위바위보에서 똑같은 무기예요. 똑같은 바위입니다. 그러면 더 큰 바위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더 큰 쪽은 지금 스플라이스라는 거. H2K 게임이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시간 25분 현재 골드 차이는 5000골드 가량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불리하다고 포기할 수 없는 H2K죠. 버티면서 아이템 뽑아내야 됩니다. 일단 H2K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래, 바로는 우리들이 잡았다. 상대방이 바로는 낙제할 수 없다. 버티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용도 H2K 입장에서는 다행인 바람용이고요. 그냥 그렇죠. 안 나가고 타워 끼고 버티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케이틀린 멀거든요. 또 이니시에이팅 당하면은 H2K 필패입니다. 자, 그리고 절즈가 들어오니까 네, 바로 빠지는 좀 H2K의 팀원들이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H2K 지금 스카너가 언제 그냥 꼬리 맛을 보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꿰뚫게 언제 쓸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 스카너가 꼬리 맛을 보이는 그 순간이 한 명의 죽음으로 이제 확률이 높은 지금의 H2K라는 거예요. 예, 수은이 아예 없어요. 예, 맞으면 필킬입니다. 아무나 끌고 와도 돼요. 스카노는 아무나. 그리고 그 사이 아래쪽에서 니스키가 2차 포탑 공짜로 밀어냈네요. 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케이틀린도 3쿼어템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싸움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아이템들은 서서히 구비가 되고 있는 H2K예요. 유리한 건 스플라이스가 분명합니다만 지금 예, 빠지면 되죠. 유리한 건 스플라이스가 분명합니다만 H2K가 스플라이스의 실수를 챙기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 과감하게 들어가서 일단 셰리프 전멸 빠졌고 스카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꿰뚫기 있거든요. 스카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냥 화력에서 밀려요. 예.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스카너 전멸 들고 있거든요. 더 밀고 들어갈 겁니다. 더 들어갈 거예요. 스카너가 전멸 꿰뚫기로 하나 더 데려오면은 억제기까지 프리패스 가능하거든요. 네, 전멸이 빠진 건 셀피 선수였고요. 자, 미드 포탑 부수는 것은 뭐 스플라이스의 당연한 이득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죠, 근데. 스카너 봐야 돼요. 계속 스카너 봐야 돼요. 그렇죠. 저 전갈이 들어와서 꼬리 꽂는 순간 이게 무리해서 막다가 딜러진 잘못 잘리고 부활하는 타이밍이 엇갈리면은 억제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초소 억제기 두 개, 최악의 경우 넥서스까지입니다. 예. 자, 그래도 다행히도 추가 전사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드 억제기 정도로 막을 수가 있었어요. 정도로라고 표현하기 참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바론을 챙기고 오히려 골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H2K였고 지금 두 번째 바론 곧 있으면 나옵니다. H2K는 저 바론을 주게 되면은 거의 끝이에요. 지금 케이틀린이 저 바론 버프를 받고 지휘관의 깃발까지 버프를 받은 탱크 미니언을 잡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녹이는 것은 어렵죠. 네. 그 정도 딜이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브라움은 해체 분석기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하나 들고 있는 걸로 봤는데 사용했네요. 말씀하신 대로 바론 버프를 두르고 압박을 들어봤을 때 막아내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지금의 H2K이기 때문에 바론 스플라이스가 먹었을 경우 막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 지금의 대포 미니언은 유리한 팀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스노우볼 굴리는 도구거든요. 그 대포 미니언 끌고 가면은 H2K가 막아낼 방법이 없을 거예요. 예. 자, 일단 먼저 대치를 하면서 H2K가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고 바론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잡는 것이 또 아지르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못 막아요. 그냥 입구에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스는 당연하게 바론 챙기고 탑이나 바텀 뭉쳐서 밀러가겠죠. 바텀에 핑을 찍는 걸로 봐선 라인 미는 라인인 것 같고 다같이 탑에 몰려가겠네요. 이번 턴의 경기를 마무리 지으러 갈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뭔가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H2K? 여기서 반전을 만든다면 H2K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견제하러 왔다 갔다 하는 트리스타나를 베이가와 케이틀린이 잡아내야 됩니다. 순간 녹여버리는. 예. 코베가 실수로 덫을 밟는다던가 아니면 지평선을 밟는다던가 그런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근데 코베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 그냥 스카너니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단 전사진 안아서 예. 프로미스큐 버텼어요. 못 죽여도 문제 없다는 거죠. 여기서 궁극기 교환하면 대포 미니언 누가 막냐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타워의 데미지 누적되고 있습니다. 대포 미니언 케이틀린이 그래도 저격하고 있어요. 강타까지 예, 잡아냈어요. 대포 미니언을 잡아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미스큐가 안 죽었던 게 정말 컸습니다. 바로 녹을 줄 알았지만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방패를 들고 끌려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천만 다행이었죠. 자, 그리고 대포 미니언 강화하지 않아도 지금 힘으로 데미지 누적 계속 시키고 있는 스플라이스예요. 네, 근데 이거 셰리프 체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실수하면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자, 미니언 웨이브 없어도 카싱 서포팅 해주고 오도 암내가 탱킹 해주면서 타워에 계속 딜 누적하고 있는 트리스타나 코베. 그렇죠. 그리고 바텀 빅웨이브 도착하니까 스카너 바텀에 파견 보냈거든요. 지금 여기서 타워 깔고 버티면은 바텀 억제기 스카너가 밀어버립니다. 또 양자 태길의 시간이 왔네요. 그리고 아래쪽 스미시 제이가 왔습니다. 네, 근데 초가스가 이거를 지켜내기엔 너무 늦었고 타워까지 밀어낸 상황에서 스카너가 초가스 붙잡고만 있어도 이득이에요. 결국 H2K의 메인 탱커는 초가스거든요? 그렇죠. 그 메인 탱커를 꿰뚫기 빠진 스카너가 막한 당연히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 타워 딜 누적되고 밀렸어요. 네, 그리고 스카너 다시 바텀 억제기로 회전했죠. 예. 초가스 빠지면 당연히 비어있는 라인 들어가는 겁니다. 아, 스플라이스 쉴 틈 없이 몰아치고 예, 있어요. 바텀 억제기 스카너가 밀어냈고 예. 대포 미니언 강화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열었는데 아, 로켓 점프로 예, 빠져나가버리네요. 너무 좋았어요. 예. 반응이 너무 좋았고 초가스가 전멸을 사용했지만 별다른 이점을 보지 못했고 이득을 보지 못하였고 그렇네요. 그대로 3억제기 다 밀린 상황. 미니언 웨이브까지 와있습니다. 베이가 베이가가 한 건 해주나요? 아우. 자, 네, 사이오 앞으로 들어왔고요. 아, 이게 절지가 깊숙이 끌고 들어가네요. 터졌습니다. 네. 전멸 없는 초가스 절대 못 살아나오고 안 되는군요. 예, 브라운드 전멸 없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만 해도 5대3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사이온 못 녹이나요? 어우. 베이가는 죽었는데 사이온은 살아갔네요. 그렇군요. 자, 트리플 킬 기록한 코베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야, 스플라이스 그게 뭐 H2K에게 한 번도 틈을 내주지 않네요. 예, 타워는 밀렸습니다만 0대스예요. 퍼펙트 게임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군요. 결국 10승 6패를 달성하게 된 스플라이스가 되었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공동 5위로 보이는 미스피츠와 자이언츠 게이밍이 7승 9패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3승 차이거든요. 네, 다음 주 두 게임 다 이겨도 동률도 안 돼요. 프나틱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를 확정시킨 거는 스플라이스였네요. 그렇네요. 야, 진짜 어떻게 하면 게임을 무난하게 끝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스플라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유가 경기 진행될수록 운영이 깔끔하네요. 예. 네.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운영이 너무 깔끔합니다. 그렇네요. 야, 팬들과 호흡하고 있는 스플라이스의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H2K가 승리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잠깐 해봤는데 역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승자는 스플라이스가 돼버렸네요. 스플라이스가 그냥 경기력으로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지금 왜 이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직접 경기력으로 그것을 증명해 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대결에서는 스플라이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저희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오늘 EULCS 스프링 스플릿 세 번째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